너도 한번 네 새끼 다 봐. 얼마나 예쁜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남의 새끼도 예쁜데 네 새끼는 얼마나 예쁘겠니? 너도 한번 나와봐. 하다못해 지나가는 강아지도 예쁜데 내 새끼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저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 내 새끼는 얼마나 예쁘겠어 이렇게 생각만 해봤었는데, 내가 배 아파서 낳진 않았지만 실제로 새끼를 낳아보고 길러본 입장에서 정말 자기 새끼가 그렇게 예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이구 내 새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아니야? 첫째로 애가 태어나면 너 왜 웃어? 애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변하는 사실은 이 객관성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잃어버려요.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데 가면 애기들이 쫙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100이면 100 하는 말이 있어요. 와, 내 새끼가 제일 예쁘다. 객관적으로 제일 예쁘다. 내 새끼가 객관적으로 정말 예쁘다라는 건 정말 순도 100% 가장 주관적인 말이죠. 저도 우리 소담이가 태어났을 때 진짜 머리숱도 많고 눈도 똘망똘망해가지고 진짜 완전 침 흘리면서 쳐다봤거든요. 맨날 사진 찍고 막 그러다가 요즘에 옛날 사진 딱 보면 뭐지? 소담이가 이렇게 생겼었나? 할 정도로 완전 달라요. 저는 진짜 소담이가 수치 없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소담이가 돌쯤 되고 머리가 좀 많이 자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똑같이 머리숱 많이 자랐냐, 머리숱 많이 자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숱 원래부터 많았는데 하고 옛날 사진을 보니까 이거 완전 전두환이야. 전두환이었어. 전두환은 좀 나쁜 사람이니까. 하여튼 거의 뭐 반 대머리였지. 전 심지어 진짜 우리 애가 머리숱이 많은 편인 줄 알았어요. 코딱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것보다는 조금 살짝 조금 덜 예쁜 건 사실이야. 그리고 저는 지금 미모가 소담이 미모의 거의 정점인데 너무 예쁘고 진짜 세상에서 소담이보다 더 예쁜 아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콩깍지가 씌어 있어가지고 이걸 아무리 벗고 씻고 막 보고서 다시 소담이를 딱 봐도 어디 보자 우와. 제일 예뻐요. 아 진짜 객관적으로 예쁘다. 우리 애기 진짜 객관적으로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애기 천재설이 계속 몸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뭔가 이 말들이 진짜 말 같고 내 말을 다 알아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봐, 지금도 다 알고 대답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아빠 말 알아듣지? 자, 소담이가 지금 15개월이 되는데 이렇게 옹알이도 하고 이빨도 7개 정도가 나고 한 30걸음 정도 막 걸어요. 그리고 막 책을 읽어주면 막 쭉쭉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집중을 엄청 한다 보세요. 자, 소담아 책 꺼져라. 장난 아니죠? 자기가 이걸 실제로 눌러가지고 음악을 틀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음악을 바꿉니다. DJ요, DJ. 그러나 다른 음악으로 좀 바꿔줘. 뭔가 이런 작은 행동들을 할 때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내 아이가 정말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애가 이렇게 집중하고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얘가 너무 책만 좋아하면 안 되는데. 판검사하고 의사하고 막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픈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소담이는 이빨 나는 것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이제 말하는 것도 그렇고 평균보다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아이가 천재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 이건 뭐랄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감정은 진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애기 낳으면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거짓말쟁이가 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데. 이 집중력 보세요. 아빠가 뒤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책에 지금 빠져든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 정도 집중력이면 거의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아인슈타인 남자니까 퓨리부인 정도 된다고 봐야죠. 퓨리부인이 누구지? 여러분, 연인에 대한 사랑과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아이에 대한 사랑은 똥도 예쁩니다. 반면에 연인의 똥을 보는 사람은 없죠. 있으면 안 되지. 볼 일이 없죠. 봐서도 안 되지. 똥을 쌌을 때 기분 좋은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내가 똥을 싸면 실제로 고스톱을 칠 때 앞사람이 똥을 쌌는데 어머 내가 똥을 갖고 있네? 그럼 또 기분이 좋아. 하지만 그 중에 우등은 바로 아이가 똥을 쌀 때라는 거죠. 오늘 아직 똥 안 쌌어요. 아이가 똥을 싸면 실제 똥을 예쁘게 쌌는지 묽게 쌌는지 하고는 소화 못 시킨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심한 사람은 맛을 보는 사람도 있대요. 패치했어 소담이? 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무슨 임금도 아니고 무슨 똥을 맛을 봅니까? 왜냐면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왕의 변을 살피고 실제로 맛을 보는 그런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되게 영광이라고 설명을 했었대요. 영화 광해에 보면 그런 이제 변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아직 맛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맛은 안 볼 거예요.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먹어? 이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끝은 뭐라 그럴까? 그 책임감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랑이 됐건 우정이 됐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뭔가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감을 갖게 되죠. 근데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거랑 뭔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우리는 진짜 우주에 진짜 세상에 진짜 먼지같이 진짜 조그만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담이한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의 세상의 전부가 되는 거죠. 부모가 된다는 건 그냥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기존에 느꼈던 그런 감정과는 조금 다른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쯤 남아? 힘들고 짜증나고 이럴 땐 없냐고요? 오. 그럴 때는 그거는 다시 영상을 찍어야 돼. 특집을 찍어야 돼. 웃었니?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요.